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6일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해결사 해리케인의 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토트넘의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은 간판 공격수 케인과 최근 시즌 1호 골을 넣은 리샬리송을 최전방 투톱으로 손흥민과 페드로 포로를 좌우측 윙어로 기용하였습니다. 양팀은 경기 초반 신중하게 공격을 전개하였으며 사이좋게 몇 차례 기회를 가졌으나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반 막판 포로가 올려준 코너킥을 케인이 헤더로 연결하여 골을 넣었고 이후 양팀의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89분 동안 경기장을 누비며 팀의 승리에 기여하였고 몇 차례 슛을 시도하였으나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만에 승리하여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겼으며 이로 인해 브라이튼을 제치고 리그 6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상으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의 토트넘이 1대0 승리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